야, 안 춥냐? 뭐가 추워요? 야, 너 콧 네가 제일 빨개. 아, 밖에 제일 오래 있어서 그래요. 어우, 길다 기기는. 야, 길다 길어. 야, 근데 뭐 나무, 나무 같다, 나무. 와, 나무가 움직인다. 진짜, 와. 그 나무 거인 있잖아. 와. 야, 열정이 넘친다. 와, 돌자리를 건너요. 두 칸씩 건냐? 세 칸씩? 세 칸씩. 야, 이민아, 입수하고 시작해야지. 아, 아니, 안 돼요. 이민아, 여기 입수하고. 얼음물이요, 형. 입수하고 시작해야지. 밀어! 떨어져! 열정이 너무 넘쳐. 나이노가 두 번째 훈련을 함께 합니다. 네. 아, 진짜 사람 뭐 기억이 났어. 아니, 인우 그 티저 봤잖아요. 근데 인우 티저는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때. 그치. 와, 하는 말마다 쭉쭉 보라만 치던데? 그래, 야,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서? 네. 나중에 퀴즈 한번 하자, 우리는. 아, 큰일 났어, 쟤. 야, 파이팅이 넘치고 인우가 그래도 뉴페이스가 뭐냐면 말이죠. 들어와서, 와서 차마다 돌아다니면서 형들 놀자고, 얘기하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종문이 형 도망댕기는데 끌고 와서 얘기하고. 아니 근데 이누가 저기 공직단 매니아인 것 같아. 또 줬어요? 또 줬어? 나한테 정말 안 줘서 미안했나 봐. 벌써부터 약으로 버티고 있고. 약으로 버티는 것 같아. 영보이 이름 생겼거든요? YB? 뭐야? 아, 이렇게 해서 나와주세요. 어떻게? 딘라인입니다. 딘라인. 딘라인입니다. 딘라인. 이누에서 딘라인. 딘라인 좀. 아니야. 네, 죄송한데 맞춤표 씨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야. 아, 딘라인 아니고 저희 우라딘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우라딘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니야.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너무 가운데 훅 빠지는데 괜찮아? 딥라인, 딥라인으로서 딥라인으로! 괜찮아요? 우리 아마 딥라인으로서! 우리 괜찮아, 괜찮아. 키워피 싫었어. 아니, 이모한테 맞추면 너 지금 머리 위에 날아간다. 머리는 어떻게 하나 봐. 우리 딘딘 한번 안아주세요. 아, 딥라인으로! 딥라인으로 해, 딥라인으로! 형 어디 갔어? 아이씨. 우리 우라딘. 야. 딘딘이 형 어디 갔어? 야. 난 너무 좋아. 그럼. 딘딘이 괴로워하는 게 너무 좋아. 재밌어. 딘딘이 우리 형들 얼마나 괴롭혔니? 어? 안 괴로워. 형이 잡아야 돼. 그렇지, 맞아. 너 당해봐라. 딘딘은 지금 자리부터 괴로워. 나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색한 게 라비 형이 진짜 어색하더라, 그지? 라비 형. 라비 형이 너무 어색해. 아니 근데 우리 저번 주에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면 오늘은 막 맞아요. 뷔페 특집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 말이 안 된다. 와, 토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 저번 여기까지 나겠어. 와! 와! 내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와! 와! 나와. 아니, 형은 안 들어갔잖아요. 야, 우리는 땅굴에 안 들어가려고 돼지를 짊어. 안 들어가는데. 얘를 짊어지지. 살려고. 아, 그치. 아, 진짜 누가 텐트 들고 뛰냐,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근데 무섭게도 방송은 아름답게 나가겠지. 그렇지. 야, 조심해. 천천히. 돌 조심. 지난 촬영에 정말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이번엔 특별히 그렇지. 편안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바다. 그렇지. 경상남도 거제에서 진행될 오늘의 여행 컨셉은 바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입니다. 오,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입니다. 오,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른 거제? 야, 이게 인우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거제? 우리 안 밟잖아. 거제? 왜? 우리 아무도 이 얘기를 듣고 밟지 않잖아. 왜?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 저쪽이랑.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럼 등이 따가운 거야. 배부른 건 배가 터지는 거고. 한 시간 하죠, 등들아. 그치. 오늘 또 배워가야 돼. 글쎄요. 네, 일단 내용, 그렇게 내용 자체는 좋은데요? 믿어주시고요. 정말로 거제 곳곳을 여행하면서 겨울 별미와 함께 배부른 1박 2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 사실. 오, 진짜로요? 인우 오자마자 환기한 것도 좀 그렇긴 했는데. 동생 왔는데 또 보여줘야지. 네, 우리 플러스 있거든. 그럼.